감사합니다. 네. 다 카메라 너머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지금 첫 번째, 바빠 보여요. 네. 이게 우리 뭐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빠 보여요는요, 지친 현대인들의 삶을 저희 멜로디데이의 노래로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힐링송입니다. 네, B2B 정희룬 선배님이 같이 디지털 싱글로 참여했고요. 저희가 신곡으로 공개도 됐고, 이번 앨범에도 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번 앨범 준비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이번 앨범이 바빠 보여요가 그 뭐더라? 무슨 앨범 이름이 뭐죠? 키스 온 더 립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키스 온 더 립스라는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빠 보여 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또 이렇게 수록이 됐는데 어떤 노래들이 주로 수록이 됐나요? 네, 키스 온 더 립스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바빠 보여도 수록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작사 작곡에 도전을 했어요. 네,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한 하나 멜론이라는 곡도 수록이 되어 있고, 또 키스 온 더 립스랑은 또 다른 분위기의 댄스 음악과 발라드 곡을 다 아우러서 저희가 이번에 담았죠. 그래서 꽃다발 같은 앨범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 꽃다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혜승이가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멤버들이 네, 그 한 명 한 명 다 꽃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내가 어떤 꽃인지, 어떤 꽃에 비유되는지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 예. 예, 여은야.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코스모스. 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팬들이죠? 네, 팬들이랑 같이 맞춰서 봤어요. 예, 한 3초, 4초 정도, 예. 가만히 있다가, 괜찮으면 또 발표 합니다. 네, 길고 얇고, 또 여성스러운 느낌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러면 코스모스, 우리 연양 코스모스를 자기가 비유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막내 차이야. 저는 백합꽃을 좋아하는데요. 백합. 네, 제가 여기 중에 멜로디 멤버 언니들 중에 가장 하얗거든요. 오. 자, 본인이 굉장히 하얗다는 것은 다른 멤버들이 까맣다. 아. 저는 근데 까매지고 싶어요. 아, 까매지고 싶어요? 그 옆에 그 여은양, 까만 여은양이 이상하게 쩔어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백합. 백합 어울려요? 네! 왜요? 자, 다음 우리 유민양. 저는 메밀꽃이요. 메밀꽃. 사실 메밀꽃 하면 꽃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치? 네. 보입니다. 보이나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네. 도끼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의 메밀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메밀꽃이 참 은은한 메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지속적으로 은은한 매력을 풍기고 있어서 네, 메밀꽃이 기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박수를 좀 통일해서 네,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명이 쳤다 싶으면 눈치 봐서 그냥 같이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메밀꽃이 꽃말이 연인이잖아요. 만인의 연인이 되세요. 오~ 자, 우리 예인 양이 제가 보니까 가장 이 멤버 중에서 네, 그 예능에 적합하된 인물이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치고 나오세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예인 양. 저는 스틸립이요. 인스튜리. 아, 재밌다. 인스튜리. 왜죠? 튤립이 동그랗잖아요. 아, 그렇죠. 동그란 모양이 귀여워서 네. 네, 귀여움에 적합한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튤립이 네, 오, 와. 안 해주세요. 자, 예인이 너무 좋다. 난 이렇게 치고 나오는 사람 너무 좋아요. 또 뭐 한 가지 뭐 부연 설명하셨다면 또 튤립이 또 여러 가지 컬러를 또, 그쵸? 네.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네요. 네. 오. 그렇죠. 괜찮았어요, 형? 네.
자,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제 꽃들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꽃다발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번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아시겠냐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뭐 설명을 살짝 들었지만, 뭐 자작곡도 있고, 이번 앨범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이번 앨범 준비